어? 어? 일요일인데? 아, 오늘 쉬는 날이시구나. 아. 왜 나지? 커피 마시고 채 드셨잖아요. 쉬는 날 누릴 수 있는 행동이죠. 속이 타는 속이 타시. 아 어젯밤에 바로 다음 날이라 불편한데. 아이고. 배달 할 거. 아 배달 그만 좀. 고기 배달. 네 생각은 어떤데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조리하는 거는 손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육회나 사시미. 아 정육점이니까 그걸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네 생각은 벌어야 되니까 가장이니까. 뭐 어디? 형 뭐 어디 살 건데? 그것도 중요하잖아. 그냥 마냥 배달한다고 말할 순 없잖아. 형 파, 기호, 뭐 뱀 이런 데 찾아서 거기 있는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 그냥. 그냥이 어딨어. 일단 해보자 이런. 그리고 봐봐 시간도 지금도 어? 우리가 여름에야 장사가 조금 힘들었으니까 그때 배달을 한다고 해서 늦게까지 그냥 해야겠다고 했지만 어 9월달 같은 경우 10월달 같은 경우 지금 또 연말까지는 바쁘잖아 우리. 예, 바빠 바쁜데. 하나라도 더 팔면 좋잖아. 바쁜데 무슨 수로 다 해 이걸. 그것도 또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이어지네요. 이게 일 얘기하면. 힘들지. 다 힘들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지. 나도 힘들어. 안 하면 나도 좋아. 내가 너 생각을 듣고 싶은 거야. 너 생각을. 어? 항상 내가 뭐 하면 반대만 하니까. 빨리 못 하니까 그렇지. 근데 당신은 항상 빨리. 당장.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뭘 시작하려니까. 입에서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점점 더 나는 입을 닫게 되는 거 같아. 이게 같이 해야 되니까 상의해야죠. 근데 그래서 너무 거리 두기다. 어? 나한테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 아니 이게 너무 답정너시다. 이거 예스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알았어. 일을 파트너가 아닌데 저는 일단은 루트를 보고 생각을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신랑한테 얘기하면 오! 지금 당장 해! 이럴까 봐 얘기 안 해요 그냥. 홍조 회장님 임자 너 뭐 해보긴 해봤어 뭐 이런 거 좋아해요. I can do it. 네, 무조건 해야죠.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 된다. 아니 회장님 부딪혀보는 스타일 몸으로 일단.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냥 제가 그냥 그 업자 불러서 그냥 만약에 이제 할 거면 그렇게 배달 일을 하겠죠. 아, 다음 주부터 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딱 보니까.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배달 쉽지 않은데. 응? 어디요? 나오니까 살 것 같아. 아~ 쉬는 날이다. 처음 나와서?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한마디도 안 해? 집에서? 아이, 할 수가 없다니까? 누구 뭘 말해도 화나
시원한 말투를 툭툭 내뱉으니까 웃어서 말을 못하겠어. 같이 가? 아, 나 안 될 거. 어, 최악이다. 아빠 배고파 죽겠어. 어, 아빠가 요리하는 날인가 봐요. 불고기인가? 아니요, 아빠가 해주는 밥을 먹을게요. 어? 오빠 방송을 하는데? 아니. 그렇죠? 제가 모르게 채널이 있나? 어, 여기가? 영상 찍으면서. 아, 귀여워. 어머, 통째로 그냥. 어우, 아빠가 통이 크네. 어우야. 아, 진짜. 아, 미안해. 왜 얘기를 해? 아니, 얘기를 할 수 있지. 싸울 거면 한 사람 방으로 들어가. 얘기하면 내가. 가, 너 방으로. 안녕하세요. 아니, 뭐 지금 먹방, 갑자기 먹방. 방송. 먹방 찍네. 너무 귀엽다. 아, 다 방송 중인가 봐요, 애기들이? 각자. 오디오 섞이니까 이제 들어가라고. 그런가? 오디오 섞이니까. 각자 채널은 딴 방에서. 스튜디오 다 따로 써야 돼, 지금. 스튜디오. 네. 뭐 할 게 생겼나 보다. 흘렸지, 너. 기다려. 그렇지. 고기 더 줘? 어? 고기 얼마큼 더 줘? 와. 어? 와, 근데 진짜. 벌레 물렸구나. 네. 어머어머, 잔반 처리. 아니, 세상에, 아빠는 걸어가시면서 드시고 계세요, 지금. 와, 큰일을 그냥 저렇게 때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혼내지 않는 선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다 들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네. 그러게요. 흘려도 뭐 혼내진 않으셨어요.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돈 버는 이유가 뭔데? 이러면서. 아빠가 오면 애들도 알아요. 어? 젤리 먹어야 되겠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둘째가 되게 심해. 아빠가 다 해주니까. 아빠가 주니까. 그치.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먹었는데.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요. 일로 와봐, 잠깐 가만 있어봐. 요리 많이 나는데? 몰라. 아이고.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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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장 장. 어? 어? 엄마가 채운 게 없다는 게 있다고? 뭔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새로 산 거 없어? 몰라. 야, 채운 게 어딨어? 어. 야, 채운 게 어딨어? 무서워. 어? 여기 열이. 지금 3이 이걸로 쟀는데 38도가 넘어 지금. 빨리 옷 갈아입어.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이유가 뭔 것 같아, 이유가? 그냥 나보면 화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말로 예쁘게 하든 뭘 해도 당신은 그냥 화나잖아. 내가? 아니야. 그렇게 만들었잖아, 네가. 내가 뭘 만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의견을 냈을 때 한 번이라도 오케이 하고 나 믿어주고 밀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너가 나한테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응? 안 버거워? 야, 버거워도 가난한 것보다 나아.
바로. 아 슬프다. 넌 내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줄 알아? 어?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 죽어 못 할 건데. 어허. 답 있어? 얘기해봐. 나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답이 있냐고. 없지. 답이 없어. 세 살 때? 네. 네, 돌아가셨어요. 세 살 때. 어, 너무 어릴 때 이별을 했구나. 네. 기억도 잘 못하시고.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다. 이제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뭐 수술하는데 이런데 돈을 다 갖다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10원 한 장 안 남기고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3남매를 키우려고 다방을 했어요. 옛날 다방 뭔지 아시죠? 네, 다방 그걸 했는데 주위에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뭐 야 쟤네 아빠도 없고 어 저거 하니까 놀지 마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저를 스스로 지키려고 약간 조금 못돼진 것 같죠. 성격도. 그래서 제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과로하게 가면서 힘들게 일하지 말라. 당신도 자식 셋이나 낳았는데 진짜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똑같은 당신과의 삶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도 하는 말이 돈 없는 서러움은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대요. 그런 아픔이 있으셨네. 내가 그런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으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나는 최선을 다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하는 거야.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진짜 열심히 케어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은 그만큼 가게에서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게 가서도 다 도와주냐고. 아니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나 지금 너는 이 근데 혼자 버거워 하잖아. 그 버거움에 나중에 화내잖아 나한테. 난 그게 싫다는 거야. 버거움에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럼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 하는 거야 난 너한테. 너 한 번이라도 있잖아 내가 뭐 야 이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해볼래? 했을 때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냥 단박에 오케이 한 적 있어? 잘 생각해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 내가 쇼핑을 뭐 인터넷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하잖아. 그죠? 사면 뭐라 그래? 그거 사면 너 난 왜 샀냐 그러지? 당신은 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과하다는 말이 뭔 줄 알아? 정말 필요할 때 사는 거와 필요하지 않는데 자꾸 사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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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화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가게에 대한 재료도 마찬가지야. 그 우리 엄마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말 못 하잖아. 안 하잖아.
해 그러면. 아 그럼 끝이 없잖아 얘기하는 거에. 야 돈 관리는 나보고 하라 그래놓고 뭘 샀고 뭐 했는지에 대해 난 알려주지 않잖아. 카드 결제값만 들어오지.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카드 내역서문 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뭐야? 나와요. 100만 원 띠 60만 원 띠. 아 그게 싫은 거야? 그게 X 같은 거네. 그치? 어. 나보고 가격 쓰라 그래놓고 너는 뭘 어떻게 쓰라는 건데. 그러니까 넌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가 그냥 사는 것만 싫은 거 아니야. 아니야니까. 그게 네가 싫은 건 싫은 거니까. 우리 같은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주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알았어. 우리 엄마가 돈 쓰는 게 싫은 거잖아. 미치겠다고? 야, 너는 네가 이걸 사서 이게 100원이든 200원이든 네가 사는 건 있잖아. 맨날 현명한 사람이고 딴 사람들이 이거를 10개 사서 쟁여 놓는 거는 같은 거야. 알아? 안 산다고. 이제 앞으로. 아하. 알겠네요. 어떤 게 문제인지.